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산타 메시지 카드 종이 접기를 준비했어요. 색종이 한 장으로 접을 수도 있고 또 다 접고 나서 이렇게 가운데에 적고 싶은 말을 적을 수도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먼저 색종이는 단면을 준비를 해주시고 빨간색을 바닥으로 가게 한 다음에 세모를 접어줍니다. 펴주고 돌려서 또 세모를 접어줍니다. 펴주고 이번에는 이 끝이 가운데 오도록 한번 접어주고 펴줄게요. 그리고 다시 이 끝이 여기 오도록 한번 더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끝이 여기에 오도록 위로 올려서 접어주고 다시 펴줄게요. 그리고 다시 이 끝이 이 선 가운데 오도록 한번 접어주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 끝이 여기 위에 끝에 오도록 올려서 접어줄게요. 자, 그리고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이 면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이런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 이쪽도 똑같이 여기에 오도록 접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 끝이 여기 끝에 오도록 한번 접어주고 다시 폈다가 이번에는 이 끝이 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한 번 더 접어줄게요. 펴주고 이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 또 가운데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또 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 끝이 여기 첫 번째 선에 닿도록 접어줄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었다가 한번 펴줍니다. 자, 이번에도 이쪽이 여기 첫 번째 선에 오도록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었다가 펴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 끝이 여기 이 선에 오도록 한번 조금만 접어줄게요. 끝까지 다 접지 않고 여기 처음 부분만 이 정도 접어서 표시를 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끝을 접어서 표시를 내주고 한번 펴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 끝이 여기 중간에 오도록 내려서 접어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올려서 접을 건데 어디까지 올려서 접냐면 여기 첫 번째 선에 보이는 이 닿는 부분 있죠? 이 닿는 부분까지 올려서 접어줍니다. 자, 한번 돌려볼까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위에 한 장을 살짝 내려서 수염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고 다시 뒤를 돌려봅니다. 아까 살짝 접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접으면 밑에 세모난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손으로 누르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선이 나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접고 그러면 삼각형이 나오죠? 삼각형을 손으로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 밑에 이 세모난 부분은 위로 접어서 올려줄게요. 다시 돌려서 이번에는 이 양쪽 부분을 접어줄 건데 여기 끝에 나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안으로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조금 더 접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고 이 한쪽은 이 공간 사이로 쏙 넣어주고 이 하얀색 부분도 살짝 들어보면 안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 안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자, 앞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산타 카드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코를 동그랗게 잘라서 한번 붙여줄게요. 가운데에 동그란 코를 붙여주고 눈도 양쪽에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는 이렇게 영어로 썼으니까 이번에는 한글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었어요. 이 가운데에 적고 싶은 말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색종이 한 장으로 접을 수도 있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